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우리 뇌는 색깔은 없겠죠. 근데 그냥 신호입니다.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 신호의 세기를 컬러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상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노란색은 어느 정도의 크기다, 신호의 크기다, 파란색은 어느 정도다, 이런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 스케일을 가지고 그냥 아 저기는 신호의 세기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기 쉽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뇌 자체가 컬러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보충 하나 하면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 다른 거 보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광염색이라고 해서 그 해파리가 여러 가지 빛을 내잖아요. 초록빛, 뭐 파란색. 그럼 그 해파리에서 그 형광을 내는 유전자를 떼가지고요. 그걸 이제 쥐나 이런 백서 유전자에 집어넣어서 그 특정한 세포가 그런 색깔을 나타내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조직학적으로 보면 그건 정말 형광색이 나타나죠. 네, 그런 그 아마 그런 색깔을 또 보신 수도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생각, 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약간 어렵겠죠.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합리성하고는 어떻게든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독특한 걸 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분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창조적인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기업이나 이런 과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고의 어떤 합리적인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다든지 생각이 이렇게 정말 이 정상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약간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드문 사례이긴 한데 좌측 전두엽이 손상된, 그 전에 정상이었던 사람이 좌측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굉장히 그 전에는 없었던 예술적인 재능에서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측 좌뇌운에 이제 구분하는 건 사실 굉장히 그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좌측 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언어 능력입니다. 주로 남성들 같은 경우 좌뇌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언어 처리에 담당을 하고 있죠. 이제 언어의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언어는 이제 뭔가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을 추상화시켜서 이제 응축시켜서 저장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한 장점들이 있죠. 아주 복잡한 정보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만 부호화시켜서 저장을 하는 기능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잃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부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세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화시키는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을 갖게 되고 이 능력은 점점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손상되면서 그 전에 잃었던 그런 능력들이 오히려 더 발현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도 잘 모르죠. 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약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심해지면은 그냥 대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거든요. 제가 대화를 하고 잘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됐다고 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일단 어느 정도 이상 나빠지면은 약을 써야죠. 물질을 바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뇌가 그 발달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젊은 청소년에게 우울증 약이 얼마나 어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질 때문인가 아닌가 힘들어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잘 대해주시는 것밖에 없죠. 네, 네, 잘 대해주시고 네. 영향이요?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뇌를 갖고 생활하는 한은 뇌에 대한 물질을 경유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정신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저도 안 합니다. 반드시 물질을 공유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개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에 녹음된 음악이 나쁠 수도 있지만 CD 플레이어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음악 연주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매개하고 있는 그 물질이나 어떤 그 뭐 신경 세포 자체에 그런 걸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연구는 33ms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자극을 줬는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뇌에 관련돼 있는 부위는 뭔가 기능을 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33ms 정도의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감정을 느낄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의식이 될 정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정도의 색이면 당연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는 내용의 어떤 것을 캐치를 못하겠네요. 제가 조금 뭐 덧붙여 보면 사실 뭐 감정이라고 하는 게 좀 그 단어의 정의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권준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식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나타나는 몸의 변화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에 이제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되면은 피부 위에 이제 전기 전도 반응이 증가돼요. 여기에 이제 땀이 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전기의 흐름이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의 각성 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공포 표정을 보지는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신체의 반응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식적인 감정 처리와 무의식적인 감정 처리가 약간 분리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문가를 긴장시키는 강의를 드디어 4강쯤 되니까 이제 네. 지금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학 동화 보셨으면 기사도 한번 나온 적이 최근에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를 느끼는 그 뭐 편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거나 할 때 그 우리가 공포 반응 비슷한 반응을 굉장히 보이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하고는 또 별개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말씀할게. 그 우리 이제 감정하면은 보통 그 희노애락 이렇게 있죠. 근데 동양에서는 희노애락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차원의 뭐 수호지심, 나쁜 거 미워하는 마음, 또는 측은지심 이런 것도 다 감정으로 봤어요. 감정의 폭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뭐 그 슬퍼하는 감정을 찾으려는 뇌의 어떤 부위냐 이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포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고차원적인 감정이 아주 몇 개의 하위의 어떤 감정들이 몇 개 섞여가지고 컴포지션 돼서 된 거냐 아니냐 이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잘 연구가 공포 반응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명확하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게
이 사고하고 감정하고 이게 서로 좀 대극에 있어가지고요. 감정이 연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네. 그 도파민 얘기를 좀 하면요. 도파민은 그 타이로신이라고 아미노산에서 효소를 두 개만 거치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오셔서 단백질을 드셨으면 위에서 소화돼서 아미노산, 타이로신이 만들어졌고요. 도파민 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파민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파리가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단 거를 얼마나 잘 찾아갔나 이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초파리가 단 거 찾아가는 그 미로 가는 시간을 재는 그런 것도 도파민 그거 관련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도파민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아마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파리 때부터 또는 파충류 거기서부터 사용되었던 어떤 공통된 어떤 경로가 있을 거다. 어차피 뇌는 이 조그만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펑션을 일일이 전부 다 다른 걸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패스웨이는 공유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유하는 부분 중에서 중독이라는 것과 아까 말한 사랑이라는 거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고해상도 기능성 작용명 영상을 보면 그 비슷한 부위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공통되는 서킷을 쓰지만 또 그 사이에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 부분도 본인 연구해 보시죠. 네.